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광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에 속한 산으로서 수원의 북쪽에 있는 장안, 그다음에 이제 용인의 수지에 속하는 산으로서 높이는 582m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백운산, 바라산, 우담산, 청계산 이런 산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운산은 564m로서 광교산보다 조금 낮고, 그다음에 이제 청계산은 618m로서 광교산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높이가. 광교산은 수원천의 발원지이며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게 해주는 장풍득수에 좋은 산이 되겠습니다. 바위가 없는 흑산으로서 백두대간 13정맥 중에 하나인 한남정맥의 주봉이 되겠습니다. 소나무가 많고 활엽수가 많은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국난 극복의 현장으로서 1636년 병자호란 때 여진족의 침입을 막은 김준용 장군이 승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광교산이 아니라 광옥산 또는 광악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서기 928년에 그 고려의 태조 왕건이 우백제의 견훤을 이제 전라도 쪽에서 물리쳤죠.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때 고려의 수도는 이제 송악 개성이죠. 그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 김에 광교산에 잠깐 머물렀는데, 이때 이 광교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고, 이 산은 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다, 그런 산이다 해서 왕건이 광교산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교, 빛 광자에다가 교, 가르칠 교, 부처님의 가르침, 그 빛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행 코스로는 이제 그 광교산 입구인 반딧불이 화장실에서부터 형제봉을 거쳐서 비로봉과 종로봉을 거쳐서 토끼제를 지나서 정상인 시루봉으로 가는 그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많은 코스가 이제 버스 종점인 그 다슬기 화장실에 가서 여기서부터 노루봉으로 가거나, 여기서부터 절터약수터로 가거나, 여기서부터 토끼제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갈래길로 나눠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쪽인 그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내려와서 통신탑을 거쳐서 억새밭을 거쳐서 시루문까지 가는, 정상까지 가는 코스가 있고요. 한일타운, 북쪽의 한일타운의 항아리 화장실을 거쳐서 통신탑과 억새밭을 거쳐서 수지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가 많이 있죠. 수지에서 또 올라오는 코스도 있습니다. 황구지천은 광교산에서 발원을 해서 수원 시내를 지나서 광교천이 된 후에 수원 남쪽의 대황교에서 원천하고 만나서 오산 양산동과 태안의 안녕리를 지나서 화성의 송산 양간면을 지난 후에 화성의 귀대리 여기를 또 지나서 여기서 이제 오산천하고 진이천하고 만나서 아산호로 흘러가는 것이 황구지천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연휴가 4일 있어서 혼자 광교산을 산행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광교산에 도착을 해서 금요일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등정을 해서 다슬기 화장실에서부터 노루목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뭐 이렇게 걸렸지만은 오랜만에 이제 산행을 해서 상당히 좀 다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몇년 전만 해도 지리산하고 설악산을 4시간이나 8시간 걸려서 올라가고, 그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잔 후에 아침 일찍 8시간, 뭐 12시간, 뭐 이렇게 걸려서 산을 다시 내려온 그런 경험이 한 7, 8년 동안 그렇게 지리산, 설악산을 돌아가면서 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체력이 딸려서 그렇게 장기간 무리한 산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또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기 체력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냥 걷기 운동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등산이 좋은 것은 등산을 하면은 걸을 때하고 또 다른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도 운동이 많이 되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제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내장기관 모든 것들이 리프레시가 되고, 또 이제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땀을 잔뜩 흘리기 때문에 몸에 상당히 몸을 리프레시하는 데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심하게 무리하게 하면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는 평일날은 매일같이 걷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은 이제 하루에 한 10분, 20분 더 추가로 좀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제 2주일에 한번 정도는 등산을 하면서 몸 전체를 리프레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루목을 산행한 그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